있었거든. 저는 거의 폭력이라기보다 피해 다녔어요. 무서워서. 사람들이 무서웠어요, 저는. 길에 걷다가 이제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웃는 게 좀 이상해서 사람들은 이제 피하고 다른 데 가고 막 그랬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. 그 사람과 이 사람과 막 연관돼 있고 저를 이제 감시하는 뭐 그러고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 막 저를 죽일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이게 사실이 돼요 저한테. 그냥 아닐 거야 하면서도 언젠가 모르게 저도 그게 이제 사실이 되더라고요. 그 현상이 그런 증 그러니까. 창의지역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면접도 보고 그러고 왔어요. 이제 세 군데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장 딱 입고 가가지고 면접을 보니까 막 면접관들이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정신장애 상급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랬죠. 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뭐 지장은 없겠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예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봤죠. 드실 것 같아요? 네 저는 자신 있어요.